오늘 그게 안 되네. 내분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또 나온다. 나와요? 아니 저 더 나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고덕관계지구 저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분양 예정 지역이에요. 제가 조금 오늘 늦게 와가지고 그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그 유튜브로 여기 그 뭐랄까 부동산 지역들 좀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SH공차 그 분양하는 유일한 신규 지역을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고덕강일 4단지? 여기가 신규 분양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분양이 되면 지금 여기 일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한번 와봤어요. 저는 사실 여의도에 사는데. 좀 멀더라고요. 어디 사시는데요? 아, 여의도요. 여의도. 네, 그래서 네. 좀 잠깐 좀 지역 소개라든지 좀 이런 거 좀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좀 제일 궁금한 거는 지하철이 네. 지금 여기 5호선 개통이 올해 말인가요? 예정 9월부터 네. 시험전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있네. 미사역 여기. 네. 미사역 이게 10월이요? 9월 달에 시운전을 하면 네. 예정이 내년 3월 정도에 3, 4월 정도에 개통할 예정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저기 요 앞에 그렇죠? 요 끝에 있잖아요. 네. 요 끝에 있는데 요 끝에 저희가 지금 이제 101동에 있나요? 저희가 몇 동에 있어요? 제일 끝에? 네 저희가 지금 있는 데가 105동.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 상가가 여기 있죠? 네네네. 예, 여기가 분양할 거고 분양할 거고 내년에 후분양이에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분양 예정 지역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공공 분양. 이거는 민간 분양 팔 거예요. 네. 여기 만약에 분양 참여하면 뭐 된다는 그 보장도 없지만 무조건 해셔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아 여기 요걸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기가요 역세권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디가요? 여기 미사 고덕강일 여기가요. 9호선 말. 9호선. 네. 9호선. 터공원역. 네. 더블 역세권. 네. 고덕 우리 예정지.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역세권이 아니죠. 아 근데 지금 여기 고덕강일 지금 저희가 있는 예, 데서 예. 미사역까지 도보로 20분 걸린다면서요. 예. 그럼 너무 멀지 않나요? 거기 말고 9호선이 앞으로 예정. 거기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9호선은 20분이니까 한참 가니까. 네네. 마을버스 타고도 가야 되고. 네. 지하철로는 멀어도 이제 네. 자차 이용하기가 너무 쉽죠. 아. 거기서 이제 자차를 가게 돼. 버스를 타면 잠실까지 한 15분이면 가니까. 네. 여기서 지금 강일 IC에서 바로 나가면 잠실까지 15분 동안 만에 가는 거죠? 아니요. 여기 반지 앞에서 버스 타고. 아, 그래요? 버스 타고 15분, 지금 가서 가면 15분이면 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안 막혀요? 지금은 안 막혀요.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출퇴근하실 때는 그 어느 쪽으로, 잠실 쪽으로 많이 하시겠어요? 잠실, 강남 많죠. 아,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9호선 고덕강일 여기 있잖아요. 센터공원역이에요. 센터공원요? 네, 확정이에요. 그거 확정됐어요? 네, 그건 이제 확정됐어요. 얘 딱 통과됐어요. 아, 네. 그건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 일대가 사실은 근데 좀 그동안에 조금 저평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뭐 좋아질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호재는 미사는 미사만 미사 따로 할 데가 없죠. 9호선도 있고 네네. 교통이 너무 편해요. 아 9호선 일단은 여기 센터 공원 근데 이름 일단 여기는 아직 미정인가 보네요. 아니 거기는 지금 확정됐으니까 네. 일단 통과됐으니까 이제 공사만 하면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될 때 미사역 네. 그리고 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교산지구 3호선 거풍역 네. 더블 네. 9호선 네. 그리고 뭐
이런 풍수 지리형으로도 미사가 좋고 강남 가깝고 강남 가깝고 네, 강남 30분이면 가요. 아 네. 30분이요? 버스 타고 지하철 말고 버스 타고 코스트코 4월 달에 아 코스트코가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 이케아 예정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케아가 어디라고요? 저기 예정 보덕 업무 단지 여기요? 예. 아, 근처 여기요? 그렇죠. 아 근처네요. 공항도 있고 사정도 있고 와 그러면 고독 그라시오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분양 나온 데가 SH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SH 말고 여기 민가 분양할 거예요. 아 민가 분양들? 네 여기하고 네. 여기가 이제 민감자 거기가 이제 팔아야 돼 이제 택지. 아 여기 일단 1블록 5블록 여기 예 여기 12블록 아 요거일지 요거일지 아마 둘 중에 하나. 네 근데 지금 보면 올해에 한다고 한 거는 지금 강일 4지구거든요 4지구가 여기로 나오던데 보니까요. 여기 고덕강일 2지구? 네 분양해요? 내년에요? 분양 후분양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파트 짓고 있어요? 아 그럼 올해 하는 건 어디예요? 올해는 딱 여기 집에서 안 나오는데 아 강일 4단지 4단지 강일 4단지요? 네 SH공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4단지를 분양한다고 공구가 네. 아 그럼 저기가 지금 저기 4블럭인가 보네. 4블럭? 네 4블럭. 아 여기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거기 하나 일단 해달라는가 보네. 아, 네, 여기. 그럼 일단 여기를, 잠시만요, 이제 설명 좀. 네, 제가 그 블로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에 와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고덕강의 4단지가 올해 후분양으로 나오는 거죠. 아, 후분양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지금 꼭 바로 옆에 있는데 와서 보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호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네 진짜. 악재가 없다. 아, 악재가 없다라고 또 저희 또 부동산 또 많이 홍보해드려야 되니까 여기가 대원부동산인가요? 네. 대원부동산 대표님께서 악재가 없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어떤 호재가 있을지 조금만 더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하철 9호선도 이게 지금 네네, 여기. 그 예정하고 예정돼 있고 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5호선 그 미사역이 올해 시운전해서 내년 초에 개통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경영장으로 해서 지금 주말 그러니까 사람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 근데 저기 조정 경기장은 저기 이게 배 젓는 거 그렇죠. 배 경마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배 경마? 네. 네, 항상 사람이 많고요. 아 그래 평일에도 요즘에는요? 그리고 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 삼성물산 본사 여기 다 있습니다. 아 상일 IC 이쪽이요? 네, 여기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있고, 네네. 삼성물산 본사가 달리 이사 왔고요. 여기 네. 계속 공사 중이고. 그래서 계속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 미사지구예요. 아 그럼 지금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은 와 있어요? 올 예정인가요? 지금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맨날 계속 여기 본사예요. 아 근데 지금 본사예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본사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여기 가격인데 지금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빠졌죠. 네. 너무 빨리 올라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돌아다닐 때 너무 비싼 지역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한 지금 빠져서 6억 정도? 34평 기준으로 6억 초중반 나오죠. 그게 빠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원래는 최고가일 때는 얼마 정도 됐었죠? 최고가일 때는 그러니까 단지마다 틀리지만 네. 8억, 7억대 다 넘었죠. 근데 안 빠진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이쪽 지역이 빠졌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세도 지금 한 3억 정도? 이 정도 하더라고요. 3억 중반. 3억 중반. 34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헬리오시티가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근처에 공급량이 제가 들기로 공급량이 아니 요 근처 근처 공급량이 지금 제일 풍경제하고 신한인스피리하고 1500세대가 지금 입주 중에 있고 네. 이제 고덕 지구가 네. 올부터 입주 시작하고 내년까지 계속 한 15,000세대가 그 입주하기 시작을 하죠. 고덕 지구 입주 아 여기 고덕 지구 입주가 여기가 지금 다 재건축이에요. 그 단지가 지금. 네네네네. 아 여기가 근데 사실은 물량이 너무 많으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가격 영향 받지 않나요? 아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원체 또 이게 또 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물량이 있는데 여기 네. 마지노선 같아 이 선이. 아 지금 이 가격대가요. 네. 그리고 그 평양 그 한강변 단지 쪽으로는 그 뷰가 좋은 것들은 가격이 대략 지금 뭐 떨어진다고 안 하고 뷰가 아니 뭐야 더 가격이 오른다고 말이 그 희소성이 있는 거. 근데 한강이 보이는 데가 여기가 있나요? 많죠. 오. 한강뷰 가에 네. 맨 끝 위인 라인은 한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쭉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아 한강 보이는 네, 네. 지금 평양도 크고 조금 39평 정도 되니까. 아. 이게 한강 보이는 데들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시세 뭐 나름이지만 뭐 네. 왜, 뭐야 11억 한강이 보이면 11억 정도 하는 거예요? 11억 아니지 13억 정도 13억이요? 11억도 안 판다고 하니까 노예층만 해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뷰가 잘 보이는 노예층 아니 여기서 한강이 보여요? 고층만 보이는 거죠. 로얄층만. 프루즈는 10층 이상이면 다 보여요. 아, 프루즈는 10층 이상이면 다 보여요. 여기도 10층 이상이면 다 보이고, 자이도 10층 이상이면 다 보여요. 아, 여기서. 아~ 그래서 요 앞에 단지가 있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블럭이 높은 층이면, 뭐야, 한강이 보일 거예요. 아, 강의상 단지. 아니, 그러면 그, 사블럭은 운 좋으면 한강뷰 아파트. 네. 진짜 로얄층. 한강뷰 아파트 되는 건가요? 네. 거기 잘 사람들이 많이. 아 그래요? 근데 분양가는 LH에서 하니까 좀 SH에서 하니까 좀 싸겠죠? 싸도 서울이잖아요. 어 여기 그럼 지금 현재 분양가는 평당 얼마 정도 하나요? 34. 여기 분양이 다 네. 끝났기 때문에 34평, 34평 네. 기준으로 해서 네. 분양가가 4억 대충 후반 나왔으니까 네. 2년 전에 지금 만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잘 모르겠네. 한 5억대, 아니 4억대 중후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일단 서울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진짜. 네. 아직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진짜 괜찮다. 아마 나오면 5억. 이상 나올 거예요, 저기는. 아, 5월 이상이요? 그게 아직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그 청량리를 갔다 왔거든요. 청량리 분양가가 그래도 이제 9억 밑으로 그게 되긴 했는데, 청량리가 지금 같은 30몇 평이요. 11억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맞아요, 11억. 네. 그러니까 그 평형이 뭐 네. 30평인지 39평인지 네. 30평대라도 평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나와봐야 하는데 네. 뭐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7억대 나왔잖아요, 7억대. 네,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평수가 작아서 이제 7억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나왔냐 두고 봐야지.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그거 한 게 아무리 여기가 그거 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철을 좀 멀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렇죠. 당장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잠실 분들이 많고 잠실 분들 네. 그리고 네. 그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네. 천호 그 강동구 쪽으로 많으니까 네. 네. 뭐 타격 왔다 갔다 하기에는 뭐 네. 그런 시간 이렇게 잠실은 이제 잠깐 잠실은 네. 일단 바꿨고 송파 쪽. 근데 또 여기도 미사역 5번,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이 되면 사실 여의도도 지하철로도 그렇죠. 네,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9호선 또 이 저기가 또 되고 나면 또 뭐 또 가깝게 또 한 번 갈아타면 버스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나쁘다고 하신 저는 보니까 이게 가격 대비 맞아요. 네.
적평가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살 수 있으면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이 딱 적기. 많이 빠졌어요. 내려왔어요. 그래 많이 빠졌네요. 더 이상 안 빠져요. 여기 그 대원부동산 대표님께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분양가는 얼마 정도였어요? 처음에 분양가는 네. 지금 한 더블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맞는데 더블이요? 네. 여기서 로또였네. 그 당시에는 비분양이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너무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아. 너무 좋고 네. 평지고 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공기 좋고 한강변도 진짜 나쁜 게 없어요. 사장님 여기를 언제 오셨어요? 저는 3년 됐죠. 여기 딱 입주하면서부터 오신 건가 봐요. 네, 아파트 입주하면서 왔죠. 아, 네. 근데 직접 여기 근처에 살고 계세요? 네.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고. 지금 어디 그 있죠, 이 여행 계시구나. 한강 부인을 살고 계세요? 아니, 뭐. 저 단지는 한강도 다 보여요. 앞에서 10층만 넘어가면 다 보여요. 그 전에? 많이는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 전에는 용인. 멀리서 오셨네. 용인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가요? 한군이죠. 진짜 낫죠. 용인도 좋네요. 근데 여기 저기 그 저희 댓글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독이 더 좋대. 고독. 고독은 서울이잖아요. 저기 고독은 서울이라서 여기도 서울 아니에요? 분양가 자체가 여기는 비싸예요. 비싸잖아요. 여기는 경기도민이고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아 경기구나 여기가? 여기 지금 분양하는 데가 서울이죠? 네. 여기 그 옆에 있죠. 이제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에 있구나 여기가. 여기 딱 경기네 여기가. 진짜 저는 지금. 지금 근데 여기 분양은 SH 사니까 저기 택지 개발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죠. 서울시 거예요. 근데 네. 서울시의 정말 최서 북서가 되겠네. 북서 그렇죠. 여기는 네. 동쪽이죠. 동쪽 왔다 갔다. 마곡이 서쪽이고. 아 지금. 강서구 여기는 강동구. 네. 고덕 강해지고. 네.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강동구. 네. 강동쪽에 있으니까 강동구. 강서 쪽에 있어서 강서. 강북에 있어서 강서. 우리는 서울로 나온 거죠 공부가. 경계선 여기쯤. 네. 경계. 이 길이 이쪽은 다 서울이에요. 빨간 길이 있죠. 아, 이 빨간 길이 서울과 경계선이구나. 네, 경계. 아, 근데 여기까지도 다 서울이 여기까지 경계라서 그렇죠. 이 빨간선 경계로 해서. 네. 근데 여기 학군은 어떨까요? 학군은 이제 여기 신생 도시잖아요. 네.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학군은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도덕적이 네. 괜찮잖아요. 여기는 미사잖아요. 여기는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학군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여기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저 은가람 중학교 봤어요 오면서. 네. 여기 괜찮을까 중학교? 여기도 어차피 2년 됐고. 아. 다 2년 신생. 망월초도 그렇죠. 다. 망월. 여기는 이 지역 미사 전체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가 최고 오래된 게 한 4년 됐으니까. 미사 강변 초등학교 때문에. 네. 전세가 없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초등학교는 거기는 이제 잠실에서 강남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이제 네. 전세를 많이 얻어줬기 때문에 네. 강남 학군이라고 하나 그런 쪽이죠. 왜냐하면 저기 지금 보면 미사 강변초가 좋은가 봐요. 네, 미사에서 제일. 미사에서 그래도 네. 제일 왜냐하면 거기 잠실에 너무 편하니까 네. 왔다 갔다기 거기 이제 자제분들이 많이 얻어져. 얻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 지금 미사 강변 초등학교도 보니까 저기가 5년 됐어요. 5년, 2년. 2014년도 그렇죠. 예, 예. 거기는 그 단지가 그때 입주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오픈한. 그러면 이쪽 이 일대에서는 저 구단지 가격이 제일 높겠네요? 거기는 공공 분양이라 미사 프로지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를 중심 미사 네. 자이 네. 그리고 뭐 도시학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깔끔한 도시 느낌이 나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근린공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녹지도 되게 많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게 다 따지면 올림픽공원보다 더 큽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예. 뭔가요? 이게 호수인가? 호수. 그 호수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아직 다 완공은 안 됐는데. 아, 네. 네. 호수예요. 아, 호수. 클린공원 안 아, 이게 호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있어요, 호수. 아, 네. 아, 저 도동 경기장 한번 궁금하네요. 놀러 가고 싶어요. 네. 엄청 좋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 소풍도 많이 오고요. 아. 사람 많아요. 소풍도 많이 오고, 경치도 좋고, 둘러보기, 네. 뭐야. 가족끼리 나들이 보기 좋습니다. 여기 풍산지구, 한남 풍산지구 여기도 입주했죠? 거기는 이제, 거기는 구한암이라고 하죠, 구한암. 구한암. 옛날 여기 미사지구 생기기 전에 네. 생겼던데. 네. 여기서 스타필드까지 10분, 15분. 스타필드 저희 그 굉장히 많이. 많이 웃죠? 네. 근데 저희는. 스타필드. 주말에는 안 갑니다. 아.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요? 버스도 굉장히 많고요. 버스도 많고 자차도 많이 가고 자차 10분 걸려요? 10분 여기서 10분 버스도 한 번에 금방 가 여기 우리 있는 데서 또 쭉 나가서 샥 가면 10분 걸립니다. 여기 가는 길이나 잠실 가는 길이나 잠실은 훨씬 멀지만 이케아도 가깝고 이케아가 거기 여기 생겼나? 아 여기 있으면 소비가 좀 늘 수 있겠네. 코스트코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여기서 가격이 좀 빠질 것 같진 않다. 네. 네. 그럼 지금 혹시라도 직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지역 와서 조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좀 잘 설명해 주신 그 대원 부동산 사장님.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사시면 가세요. 사장님 홍보 좀 해주세요. 지금 떨어져 봐야. 네. 뭐 2000 그건데 지금 돈이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아. 지금 사진 않으시지만 네. 이제 딱 바닥만 걸리면 이제 좋은 네. 거 사셔야 되니까. 아. 나중에 여기서 더 올라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 차이는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사면 나쁜 거를 그 가게 지금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나라 지금은 네. 좋은 거를 그 가격에 살 수 있고 아. 네, 그 차이니까 네.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지구 그러니까 미사지구 내에서 그러면 최고 로얄동 로얄층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기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들이 될까요? 네. 여기가 6월달에 오픈합니다. 아 여기 6월달에 오픈하는 거요? 네 여기 아니 6월달에 네. 오픈하는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 아 입주하는 아파트. 네, 네. 여기서 랜드마크가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가 이제 동양 파라곤이라 그래가지고서 네. 서버가 다운돼 청약 들어간대요 여기가. 아. 이게 지하철이 바로 올라가요. 네네. 예, 여기는 아직 이제 한 2년 더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다음 이제 여기 6월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내년에. 이제 예, 뭐 미사일 개통되면 네. 걸어서 1분이니까. 아, 여기가 제일 역세권이네. 예, 역세권이니까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만 해도 여기 한 3만 세대 돼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봐서 얼마 안내가 같지만 네. 다 오피스텔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직 지금 활성화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정도지. 네. 예,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가 여기하고 네. 이쪽하고 네. 저 한강 보이는 한강낭이라고가 네. 미사에서는 제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한 군데 친다면 이제 뭐 이쪽 뭐 호수 뷰 보이는 곳 요런 요 사이즈 요런 데들이 또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여기 동양파라고는 지금 주상복합 아닌가요? 주상복합이죠. 그런데도 되게 청약이 높았나요? 떨어져 약간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렇죠. 뉴스도 나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다가 해가지고서 네.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그냥 아파트 올라가요. 내리자마자. 지하 이제 연결돼 있어요. 지하랑 연결돼. 지하 연결돼 있어요. 역하고. 와, 동양 파라곤이 사실은 청담동에도 있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네, 비싸요. 여기는 분양가 자체가 제일 비쌌어요. 그래도 분양가 지금 한 비싸죠. 제일 높게 갈까요? 분양이 제일 높게 갈 것 같아요. 미사 전체 중에서. 호반 썸이. 아, 호반섬이 네. 저기는 지금 네. 주요 평형이 몇 평대예요? 39평. 단일평형. 단일평형. ABC형. 아, 그럼 가격대는 얼마 정도예요? 거기가 지금 가격대가 8억에서 9억 넘어요. 와. 10억이 넘어요. 와. 그것도 이제 뷰에 따라서 네. 이제 있지만, 그래도 네. 한 보통 8억대. 8억대는 없겠지. 네, 근데 좀 저층 같은 거. 지하철 2분 거리니까. 아. 8억
한국에는 없다고. 근데 저기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8억일 수는 없고. 네. 아주 싼 게 이제 9억 조금 모르지. 근데 요 여기 지금 요 아파트 서밋 아파트에서 네. 여기 바로 조정 경기장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이고요. 네. 이제 굴다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걸어서 아~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조정 경기장 그 지하로 해가지고 도보로 운동할 수 있게. 네, 여기 아~ 네. 와 좋네요. 여기가 여기 옛날에 미사리 카페촌이에요. 아 이쪽 지역이요? 네 옛날에 그 말씀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뭐 생은박하고 뭐 송창식 윤신혜 아 네네 내가 요 라인이에요. 아 그쪽이 아마 굉장히 번화해질 거예요. 아 이쪽 라인이 지금은 여기가 어때요? 지금도 이제 거기 오피스텔 위에 오피고 밑에 네. 이제 그 상가들이 들어와있는데 다 여기는 차가 안, 이 녹색 지역은 차가 안 다니는 지역이에요. 아, 그 녹색 지역이요? 근데 지금 읽게 되지만 이게 굉장히 네. 넓습니다. 여기서 저 정도 됩니다. 아~ 녹지 거리가. 20m. 네. 아~ 그러니까 여기 강쪽으로 다 상가예요. 그러니까 네. 그 만남의 장소가 되니까 이쪽에. 아~ 아, 요즘에 근데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가 정말 적격이긴 하네요. 네. 환경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녹지가 네. 되게 많아요. 녹지가 엄청 많아요. 한남 기사는 네. 양양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잖아요. 저기 아 네네네. 네. 바로 타면은 외곽을 탈 수 있잖아요. 강이 라이시 있는데 네네. 외곽이잖아요. 네. 거기서 외곽 타면은 중부 경부 갈라져요. 그래서 그 중부 고속도로 IC에서 여기 선동아시까지 오는데 10분이 채 안 걸려요. 경부도 한 10분 조금 넘고 그래서 네. 어, 위치 선동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네. 아마 교통으로 따지면 이런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입지 면에서 이 녹지가 이 아파트와 아파트 간지를 다 걸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녹지로다가 다 녹색이 다 이게 아파트 사이 사이가 네? 다 있어서 다 녹지 길로 돼 있어요. 길이 차가 안 다니고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 이쪽이 미사지구 내를 다 녹 그 숲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여기가 미사지구가 엄마들 입소문 때문에 30, 40대가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엄마들 입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이제 그 예상을 못했는데 네. 초등학교를 다 두 개 층을 다 증축을 해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미강초, 미사학년 초등학교 같은 데는 네. 애들이 겨울 방학을 못했잖아요. 학교 증축하느라고. 윤술초 보면 저기 윤술초라고 써있죠. 윤술초, 한올초. 윤술초는 어딨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다 이렇게 중식해서 인구가 네. 너무 많아요. 아~ 네, 3, 40대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학생들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하나도 지금 그 하나도 생기기로 지금 돼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아 초등학교가 또 생긴다고요? 네, 예정돼 있어요. 하나 더. 아 근데 사실 초등학교는 잘 요즘에 잘 안 만드는데 잘 안 만드는데 네. 엄마들이 대모했잖아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미강초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에요. 학생 수가 요즘에 초등학교가 1500명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 분양권 상태 때문에 아니 이제 저기 양양고속도로 차가 오다 보면 네. 서울 초입이잖아요. 딱 미사지구 건너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목이 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지구지? 그러니까 미사지구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서 오는 사람들이 다 전세를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한강뷰 전세를. 그래서 한강뷰 전세는 일주일이 안 걸려요. 네. 가장 비싼 네. 데는 네. 5억 5천, 네. 6억. 네. 5억 5천에서 6억, 6억 이상 가는 곳이 있어요. 매매도 그렇고 네. 전세도 그렇고. 아마 지금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유튜기가요를 지금 묶어지기 전에 네. 집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뒤집어졌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3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워낙 대출 규제 투기가 네. 일부 부분 뒤로 네. 지금 회사 지구가 잠잠할 뿐이지 아마 부 시간 하나 있으면 또 다들 아마 아 근데 30대가 많다는 거는 되게 의외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엄마들 입소문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애들이 많아져서 다른 데는 애들이 없어서 학교를 지금 다 없애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요즘에 보면은 네. 1000명 이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강초가 지금 1500명 넘어섰잖아요. 등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엄마들이 그다음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네. 거죠. 엄마들이 뭘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서울에서 많이 이쪽으로 와요. 엄마들이. 엄마들 입소문으로 이제 엄마 친구 이제 뭐 내 친구 뭐 이렇게 살아보면 미사는 동사무소가 밀려잖아요. 다 전입을 하느라고 나가질 않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작년까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 지금 이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할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진짜 아침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라고 전입하더라고. 네, 여기서 떨어져 봐야 그래서 미사 지금 뭐 불씨만 하나 해주면 네. 저기 조정경기장 저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테마파크가 생길 거예요. 테마파크요? 그 안쪽에 기획돼 있어요. 어, 지금 그 하남시에서 다 예정돼 있어요. 이제 그 기획 단계죠. 조정경기장 뒤쪽으로 지금 비닐하우스 토니가 되게 거기가 여기는 이제 신세계 또 뭐 하나 들어온 것 같았는데 스타필드 말고 또 있나요? 백화점? 여기에 백화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신세계 들어오죠. 아니 거기 롯데, 여기 롯데 백화점, 롯데 백화점 들어오고 신세계는 어디 들어오나? 아 여기 있으니까. 신세계 백화점 있는데. 네. 롯데가 들어. 롯데가 들어. 아 그러면 아, 엄마. 거기 로얄 테니스 자리 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거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로얄 테니스는 어디서? 지산. 그 로얄 테니스. 아 정도에. 네. 쇼핑몰 크게 들어온다. 여기도 쇼핑몰 들어오고. 네. 영화관이 지금 메가박스 있고 CGV 들어올 거고. 어. 그러니까 세 개, 영화관 세 개. 영화관이 세 개예요? 기타 등등. 세 개예요. 지금 메가박스 하나 들어있는데 밀린대요, 평일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CGV는 아직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지금 힐스 그 오피 아파텔이 들어올 거예요. 미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기 보시면 중심 상업이. 아파텔도 있어요? 아파텔. 84형 있어요, 34평. 예, 힐스라고 같이 혼재해서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지하도 하고 지하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하에 거기가 영화 거기가 이제 쇼핑몰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거기 오피스텔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네. 가서 보면 걸어가도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지도상으로 작아 보이니까. 아 생각보다 여기는 강점이 확실히 자연이 강점이네. 네. 여기 한강물 보면 다들 반해가지고. 그래요? 매매나 전세 보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대원에도 한강뷰가 보이는데 네. 전세로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아직 1년 차 안 됐는데 네. 여기 사달라고 지금 예약하고 있어요. 나오는 한강뷰 볼 것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여기 한강뷰가 서울에서 보는 한강뷰하고 다른가요? 이제 여기 한강뷰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를 미사 대교가 보이면서 아. 아무래도 조명이 서울 한강은 조명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네. 밤에 네. 야경이 네. 그 야경은 없지만 낮에 보면 야경이 있지. 다산 쪽 야경이 있어. 아 그래요? 아니 그 서울 같은 그런 야경은 아니니까. 네, 네, 네. 서울은 막 울긋불긋 하고 뭐 조명이 네, 잘 들어오고 네. 그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여기서 봐도 딱 시원한 그 개방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니 구독지도 한 군 때문에 구독지가 좋다고 하는데 네. 제 예상에는 네. 미사지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왜냐면 저기는 약간 경사가 졌어요. 저기 상일동역 있는 데는 약간 그 경희대병원 위로 올라가는데 경사길이에요. 아. 근데 여기 미사지구를 딱 선동하실 딱 들어오면 평지예요. 전체가 다. 아. 평지에 대한 거는 내려가질 않아요. 평지에 서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서 입지가 여기가 이제 미사지구가 처음에 이제 원래 미사지구가 네. 돈 없는 서민을 위해서 분양한 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서민들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붐이 일어난 거예요. 미사지구가. 처음에는 여기가 돈 없는 서민을 위해서 분양을 하려고 우리가 2012년 13년도에 미분양 났었잖아요. 네. 그 뒤로 13년도부터 막 불이 붙어서 13년도는 그 센트럴 자이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청약이 막 밀려가지고 이게 몇 대 엄청났었어요. 경쟁률이 엄청났어요 진짜.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지금 이게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앞으로도 여기는 진짜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 수요가 동대문, 네. 용산, 옥수동, 네. 잠실 다 거기 사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양양고속도로 이제 드라이브 나가셨다가 아 진짜 차가 막히지 않고 초입에서 그냥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네네네. 그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사지구에 대한 그런 게 제가 살아보니까 또 이제 저도 용인에 살아봤잖아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강남이니까 저기 네. 지금 크루즈 2차 앞에서 네. 그 자석버스, 광역버스를 타면 딱 타고 잠실역 6번 출구에서 12분 정도 걸려요. 한정거장. 한정거장으로. 네. 여기서 타면 거기서는 이제 서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서 잠실 가는 거는 강남 가는 거. 7번 출구에서 타면 여기서 내려요. 잠실역 7번 출구. 7번 출구. 그러니까 잠실 엄마들이 낮에 이제 저기 사장님들 출근시키고 하고 와보신 거예요. 와보신 오 이런 자리를 왜 자기가 분양을 몰랐었다고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막 처음에 우리 이거 전세 맞출 때 막 살려고 분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진짜 좋다고 자리가.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좀 가면은 아마 가치가 지금 위례에 사신 분들도 교통이 불편하다 이쪽으로 전세를 넘어오는 추세거든요. 아 위례보다 여기가 더 나을까요? 위례는 이제 그 분양가 자체가 비쌌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싼 건데 네. 이제 위례도 뭐 그 남한산성 밑에니까 입지가 나쁘진 않지만 네. 위례에서 잠실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내면 아직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프로젝트 앞에 12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차로는 10분이면 가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잖아요. 잠실역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덕지구는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니까 약간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선동하시고 바로 앞으로 뿐이잖아요. 지하철 타기는 좋아요. 상용품역이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차로 다니기가 좀 고식이에요. 그렇지. 자차로 가려면 여기서 일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선동하시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서울 가려면 아니면 그냥 저쪽이지 저쪽이 있는데 어쨌든 미사 지구만큼 이 올림픽대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지. 좀 그냥 지도상으로 보셔도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쾌적감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언니 누나 오빠 엄마까지 다 불러드리는 추세고 나가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좋다. 누가 하나 들어오면 이제 이게 오라고 해서 그래요? 미사 지구를 몰랐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제? 나중에 뭐 왔다가 뭐 너가 일로 와. 나도 많이 불러드리는 추세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나? 한강하고 저 비닐하우스 그 위에 뚝방이 있어요. 네네. 여기 끝에 이제 스타필드까지 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벚꽃나무 양쪽에 쭉 심어져 있는데 너무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산책코스에 산책코스 자전거길이 딱 아 여기가 따로 있고 추천 가는 자전거길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걸어서 도보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봄에 그 신발 벗고 저기를 걷거든요. 이제 벤치도 간간 있어가지고 벚꽃 피면 너무 예쁘고 요즘에는 가을 되면은 이제 하남시에서 거기 양쪽에 코스모스 길을 넓혔어요. 뚝방 옆으로 코스 넓게 해가지고 예뻐요. 거기다 차 대놓고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여기에서 걸어서 스타필드까지 딱 가면 슬슬 보는 사람 두 시간 걸려요. 두 시간 넘게 걸려요. 두 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 뚝방이 그만큼 길어요. 가도 가는 곳이 없어요. 가도 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 슬슬 걸어서 얘기하면서 상권에서 가면 가게 가면 두 시간 정도 걸려요. 저기 선동 있는데 거기 공원부터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미사 IC 그 밑에가 암흑보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암흑보안. 근데 거기를 요즘에 유아수 놀이터로 바꿨거든요. 네. 서울 유치원 그런 데서 여기를 소풍을 많이 오나 봐요. 저기 그 미사 IC 바로 밑에 나무보안이 있어요. 여기요? 예, 조그만 해가지고. 그 골진항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하얗게 이제 그쪽으로 해서 그 유아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요. 이 저 하얀데. 미사에는 공원이 되게 많아. 하얀색은 골프장이 될 거고, 네. 그 앞에 유치원은 만들어진 데 이제 동그란 거 있고, 네네네네. 그게 유아수 놀이터인데, 이제 놀이기구를 애들 눈높이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비해놓고. 그래서 예뻐졌어요. 저희 가면. 그리고 시국길에 가서 저희가 도시락 싸서 먹기도 좋고, 멀지도 않고, 저기 이제 이쪽 북쪽 그 근린공원 통해서 저기 육교 하나만 건너가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육교 하나만 건너서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저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참 좋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몰라요. 여기는 곳곳에 뭔가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것처럼 공원. 공원들이 많은 장점이 있는 자연이 장점인 그 미사 강변 도시. 우리가 원래 미사 그 나무 고아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는 오래됐는데 죽어가는 고아원을 사람은 고아원을 나무 고아원. 애들을 데려잖아요. 근데 이거 나무를 데려서 거기 살려서 멋있게 하는. 원래는 나무 고아원 이름이 있었어요. 인간 고아원이 아니고 이게 미출기가 한강이라고 써있는데 위에 쪽이 지금 팔당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미사를 휙 감아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쪽 한강으로. 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배산 인수라고 하는 게 풍수 지리적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풍수 지리적으로. 중요합니다. 풍수. 이 그 미사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이게 한강 팔당에서 내려가는 물을 거의 다 이렇게 보게끔 만든 이게 구조가 그렇게 나서 이게 좋다고 해요. 돈이 들어온다고. 아, 돈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압구정동 네. 용산 되는 이유가 이런 우리 여기 미사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사지구가 그래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돈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지구인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 처음에는 보금자리 지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보금자리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전에는 이제 그 진짜 여기 LH 다 LH에서 분양 집 없는 5년 동안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분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LH를 다 돈 있는 사람들 금액이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분양가가 뭐 4억 3,800 그랬는데 그런 아파트가 뭐 8억 9억 그렇게 가버리니까 적게는 7, 8, 9 그렇게 가고 그정도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 비싸지구 자체가 정말 작년에 그 TV에서 한참 그 부동산 전문가들 너무 막 이렇게 업 시키는 바람에 난리 났어요. 아, 여기 또 누군가가 와서 여기 뛰었나요? 아니, 이건 아니, 우리는 몰라요. 아, 누가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 나오면 유명인이라고 이제 부동산 강대하는 사람들이. 아, 그쵸. 거기 미사지구를 추천을 몇 명이, 여러 명이 했나봐요. 아. 강의 나오면서, 뭐 세미나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데만 좀 따라다니는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탁 하고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몇 분이 하시니까 갑자기 붙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런 투자자들 다 빠져나갔나요? 아니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살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매매를 직접 거래를 했지만 네. 지금은 거래는 많이 없지만은 계속 집을 보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그 매수자들이 계속 와서 저도 대비지를 못해 지금 왜냐면 주중에 계속 바꾸죠. 사람들이 집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선뜻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망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9호선이 내년 말까지는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번에 뭐 국가철도망 뭐 2차 계획에 뭐 이 9호선을 네. 여기 그 미사지구까지 미사지구는 사실은 9호선은 확정되어 있는데 센터공원에서 강일동 구간이 확정이 안 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사지구가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쪽 아마 선동 아이시 들어와서 아마 그 근처에 네. 그 9호선 역이 생길 거예요. 9호선 역 어차피 확정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미사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네. 강일동 구간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취소될 뻔에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확정된 거죠? 여기? 여기는 센터공원이 확정된 거고 네. 이제 여기가 확정이 안 된 거고 여기 저쪽은 확정이 된 거니까 미사역 쪽은 어디가 생길지는 지금 아, 극비니까 극비?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자연하게 북쪽으로 네.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극비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뭐 네. 아는 사람 알겠지만 네. 여기 생기냐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생기 거기 9호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발표한 게 9호선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떠드는 게 극비를 또 밝혀내야죠. 위치를 알아야지.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그게 호재가 아니라 계속 이게 호재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이게. 끼지 않게. 아니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9호선 여기 어딘가에 어쨌든 들어올 거예요. 이 어딘가에 9호선이 들어오냐? 네. 어디가 들어오든 여기는 네. 다 그냥 수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사지구는 시도시랑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워낙 지혜가 작기 때문에 세대수가 3만, 아파트 세대수가 3만 2천이에요. 오피스텔이 3만 5천이고, 네. 한 7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네. 작지만 위치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미사지구 자체가. 여기는 신도시로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땅도 네. 작고, 보금자리 지구. 네. 그렇지, 보금자리 지구를 조그맣게 원래 그냥 기대도 하지 않은 정부에서 그냥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지구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제가 또 보니까 서쪽 여기 동쪽에는 이렇게 미사지구가 있다면 네. 저쪽 속쪽엔 또 마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둘이 맞짱인가요? 네. 그렇죠. 마곡이 지금 9호선 연결되면 이게 황금 노선이 쫙 연결돼요. 그렇죠. 마곡까지. 아 그럼 마곡까지 쉬지 않고 그냥 논스톱을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낫다고 보세요? 지금 마곡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애견들이 다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 미사는 아직 마곡까지 부를 수 있으니까 네. 여력이 있잖아요. 여기 투자는 미사에 내야죠. 미사만은 지가 없죠. 근데 그 마곡은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장점 자체가 네. 약간 여기 보면 R&D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직주금점이 가능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배드타운밖에는 될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지산을 보세요. 저기 지산. 어디 어디? 이게 다 지산 센터라고 이게 아. 다 자족 기능이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한편 라인에도 네. 여기 지금 현대 네. 그 지식산 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지식산 센터가 어디죠? 이런 게 다 산업 연 이런 게 다 그 뭐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다 회사 들어오는 건물이 저런 게 다. 아 여기 지산이라고 써 있는 게 지식산 센터예요. 아. 네, 그게 다 회사예요. 이제 여기 삼성 그 여기 뭐야 자회사라나 엔지니어링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납품하는 회사들이 여기 많이 또 들어오고. 아니 여기 그러면 두 개 맞짱 떠봤을 때 지금 당장은 지죠 여기.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미사 밀리는 상태입니다. 미사 선수 현재로서는 밀리지만 딸리지 당연히 딸리죠. 왜냐면 현재로서 딸립니다. 네. 네. 위치적으로 절대 마곡이 안 뒤져요. 아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절대 마곡이 뒤지지 않는 이 미사. 이제 마곡은 공항하고 가까워서 아니 공항하고 가까워요 마곡이. 문점이 네. 네.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쪽 양양고속도로 네. 이용하는 그런 수요는 네. 여기에 꼭 들어오려고 그렇죠. 골프장 가시는 분들 네. 여기 바로 또 갈 수 있으니까 네. 좋다라고 할 수 있네요. 차가 여기서 네. 밀리잖아요. 들어가서 서울에서 맞아요. 이사되고 그 초입부터 밀려서 이게 네. 들어가기 힘드니까 네.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생각하는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데 하나 사요. 저보고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하나 사라고 강력하게 지금 살 시기에요. 지금 안 좋을 때 매매 시점 내년에 지하철 4월에 개통하면 분명히 네. 올라요. 아 개통 전에는 분명히 움직여야 합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아 그 부동산 진짜 맞았다 아 네 대원 부동산 사장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 진짜 조정 경기장 가보시면 네. 아 진짜 이렇게 천에 이렇게 지금 저희 팀이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사집 전체를 한쪽에 다 조정 경기장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저기만 산보를 해도 기분이 좋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고 거기서 유튜브 한번 찍어보세요. 아. 거기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를 한번 이동해볼까? 밤에 갈 수 있나요? 어, 거기 들어갈 수 있죠. 한번. 지금은 너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지금 닫았죠?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너무 어두워. 네, 저희가 또 여유있을 때 소풍을 한번 또 미사리 조정 경기장으로 한번 와보는 걸로. 벚꽃도. 조만간 또 봄 되면 또 벚꽃으로. 조정 경기장 한번 꼭 찍으세요. 조정 경기장 찍으라고. 네. 저기, 사장님, 명함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명함. 제가 또 홍보를 해드려야지. 먼저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부동산 한 개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대원 칸타빌 부동산인가요? 예예. 예. 대원 칸타빌 부동산. 네. 두 분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박미선 대표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인사. 아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아니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향후 지금 이 자체는 신도시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예요. 꼭 여기로 이사 오세요. 후회하지 네. 않으신 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신 아, 지금 현재로서는 마곡에 밀리지만 네. 향후 미래 가치 네. 네. 투자하면 하고 주거면 하고 해적도 하면은 네. 여기가 어떤 분은 진짜 제2의 강남이 될 수도 있다. 아 제2의 강남 아,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일단 초등학교가 누구 있다는 사실에 되게 주목하고요. 그건 일단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실거 투자들이 많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미사지구에 오시면 대원 칸타빌 부동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신 부동산 다 대박 나세요. 네.